헐. 육개장 맛있겠다. 블리트 달먹? 안 돼. 이펙트 카드가 다 똥같이 보이는데. 이분은 방송 켜서 1시간 동안 블루아카이브 게임 아님 하고 1시간 동안 오버워치 게임 아님 하고 2시간 동안 술도술 게임 아님 하시네요. 저체 전문 스트리머인가요? 왜 이렇게 화남? 게임 아님. 나 같은 게임 아님인데 뜻이 다른 게임 아님이네. 앵그리머. 자수 래퍼 육강령 육스격스 리영스. 엘더뒤. 아, 니 뭔데? 어허 어허 워호 쓰레기. 어이 방금 너 그 말 취소해라. 우리에게 디펙터는 인생이다. 디펙터는 히오. 오. 어. 취소해라. 방금 그 말. 랜턴 48딜. 취소. 투명해진 갑오징어. 포션 줄 것 같아서 포션 썼는데 포션 벨트를 줄 줄은 몰랐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첨탄. 소주의 등장. 다 좋은데 뭘 써야 하나? 아 진짜 트롤라 왜 오늘 쓰레기만 주던데? 로로로로롤로로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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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잘 떴네. 고장난 시계도. 고장난 시계보다 못한 디펙트. 야팡이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내 체력 어디 갔니 님들? 내 체력 뭐봄? 분명 있었는데 어디 갔지? 눈보라. 와, 강화돼 있는데 1코 0딜 개사기네. 오빠 너무 믿어? 진짜 실망이야? 믿었다가 배신당한 건 난데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포션 써야 됨? 근데 써도 뭐 없지 않나? 엘보 재활용이랑 합하기가 있는데 일반 카드인 터보가 제일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뭘까? 각 모음 조각 한번 모아줘. 가격이 더 센가 방금? 가격 불신 때문에 첨탑 괴담 8 곱하기 3 11 곱하기 2 16 곱하기 2 25 25 99 슬기야 방열판 하나 더 31 어? 방열판이라 가시 진짜 애매한데 이거 다 지우고 돌릴 거 아니야. 아니 다 쓰자. 가지를 안 믿으면 뭘 믿는단 말인가? 가지님이 살아 계시다. 아무튼 생성된 눈보라.
태엽장 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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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으, 재구성이다. 뭐? 또 가지 무침이라고? 으아, 재구성 절레절레. 민첩을 삼 없고 인지 편향 시작 시 에너지를 끄덕. 일 적게 얻을 거야. 가지. 저주받은 헬로월드. 안녕 로봇. 활전체 1댐밖에 안 맞는 더 파워 오브 디펙트. 선액고다. 프리즘 시시한 프리즘 쇼 이제 또 댄스. 사파기 왔다 방어. 실존했던 첨탑 괴담의 진실. 21 본상. 어지럽군. 21 손상 취약을 생각해낸 메가크립 이달의 우수사원. 메가크립 두 명이랬던가? 쌍쌍기역. 아니 거기서 폭풍이 나오면 서순이잖아. 두 명이랬나 세 명이랬나. 좋구만 이거. 와 눈보라 3댐.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뭔 소리야. 너 죽었어. 하위모 재활용. 검은 별. 그거 보는 것 같네. 난 원래 팔 하나가 없었어.
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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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전기 이런 유물을 걸을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슬랄못 아야 실수했다. 가지 집으면 지능 떨어짐. 와, 세 모양 먹었으면 깨는 건데. 아이, 겁나 아깝네. 82골드 어디 없나? RNG의 알약이 조금 더 낫겠지. 가지에서 인지 편향 나올 거면. 아 이거 진짜 아깝네. 세번 오렌지 아루 섬탑 괴담 2편 찍는 안녕하세요 에너 자이 저 아 좋다 녹아내리 날 병열판 병열판 그는 신인가? 이제 강화보다는 자는 게 낫겠구나 맛이야. 달콤한 병열판. 아직 맛났어
디펙트의 강력한 공격에 속수무책인 거인의 머리. 경합하기까지 할까? 근데 그러면은 첫 턴에 들어막힐 수도 있는데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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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 나쁜싸. 오케이 오케이. 다다다다다. 전기 일제 사격 병열판이니까 파워카드 넣는 게 맞겠지. 아닌가, 일제 사격 넣을까? 딜이 좀 없긴 함. 가지가 해주겠지. 가지 만능주의. 헬로월드. 이제 와서 제거하는 거 돈 아까워. 뭐 이건 공짜니까. 와, 아니 사막도 드로 이렇게만 뜨면 버전 만들 수 있는데. 힘이 끌어오른다. 이게 사부님이 말하셨던 디펙트의 진정한 힘. 몰라, 뭐야 그거 무서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나치게 강해진 이펙트. 아, 이것만 봤네. 빡빡. 완장하겠다 진짜. 사방님 닉감 좀 하세요. 자동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잖아요. 까까 어디까지 자라나. 하파기 어디감. 한 번에 이제 큰일 난다. 26 곱하기 4. 듀얼. 겁쟁이처럼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다. 창의력과 호기심의 대결. 나 디펙트다.
디펙트의 파워카드 팀 파워카드가 메인인데 다른 3 파워카드보다 파워 떨어짐. 모자라지만 모자란 친구 디펙트. 충분한 파워는 파워세를 이길 수 있다. 파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파워가 부족한 것이다. 디펙트의 파워에 속수무책인 깨어난자 와처와 아이언클래드가 부러워한 그것. 눈보라 한방 더.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은 까까. 가지 하는 이유가 있다. 케미컬. 그냥 약화 포션이나 사자. 케미컬도 사자. 첫으로 이분은 와 대박. 이놈강 디펙트 너무 센데 넣어야겠는데. 일단 낚이고 나서 머미 손까지. 근데 방어캠 딩아가 더 모자란데. 엘로월드 같은 거 나오면 다 써야겠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거 뭐가 맞음?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메아리 나오니까 메아리가 맞는 거 아니? 아니지. 메아리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오지 않을까?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뽑은 메아리를 쓸 거라면 메아리를 지금 쓰는 게 더 빠른 거 아니?
와 이거 오동 막을 방법이 없네. 망함. 폭풍이라도 있어야 당치. 재구성 꺼지고. 저거 수리검도 쌓을 수 있는 만큼 쌓고 넘어가자. 보라 지워도 되겠다. 상황이 아이씨 상황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었는데 라지가 좋게 만들어줬네. 수리검이 특히 좋았다. 폭풍 나왔으면 이제 걱정 없는 듯. 재구성님 일대 끼세요.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건 이겼네. 이제 궤도에 올랐구만. 퍼턴의 궤도에 오른 것 같긴 합니다. 하하 죽어라. 이펙트 펀치. 이펙트 펀치. 디펙트 펀치. 하드 펀쳐 디펙트. 결함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었구나. 이젠 그냥 재미로 심장 패는 디펙트. 쯔요이 쯔요스기로 빠생. 왜 이렇게 세냐 얘. 심장을 죽인 디펙트를 10년 뒤에 너프해주세요. 까지